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낳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안녕하세요. 저희가 청년부 브이로그에 안 보이네요. 공유관이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이 또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또 생각이 나서 저희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한 아리오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어떻게 쓰시는지 감찰하셔서 이 모든 재정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담 스토리텔링 시즌 3의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인터뷰는 우리 신정수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 합평반에서 제작 교육 듣고 있는 신정수 청년입니다. 박수. 네, 오늘 그러면 우리 질문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 제자교육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 제자교육 하실 때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제자교육은 사실 매주 진짜 은혜인데요. 뭐 사실 약간 가기 힘들다, 체력적으로 그런 날도 있고 아 너무 가고 싶다 그런 날도 있지만 항상 은혜인데요. 근데 이번 주 진짜 촬영한 이 주에는 제자교육이 진짜로 은혜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나가는데 거기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나오는데 그 새 친구와 느부갓네살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한테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새 친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나한테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뿐이고,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리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또 아니면은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그 자체로서 나의 주인 되시고 또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더 바라고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반성도 하게 되고 다시 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평소에 또 제자교육 하시면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감동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방금 그 나눔을 제가 저희 반에 건민 간사님이 계신데요. 그 건민 간사님이 나눠주신 그 나눔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셔서 그 부분이 너무 약간 저한테 아까 방금 말했듯이 와닿았었는데 이렇게 각자 서로의 나눔을 듣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걸 들음으로써 강사님께도 말씀을 전해 듣는 게 굉장히 좋지만 여러 사람들의 그 나눔과 생각을 듣는 게 진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자교육 자리가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한 것 같고요. 이제 매주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소중함을 잊기도 하고 그런데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28일 3시고요. 저는 오늘 5시부터 제자교육이 있어서, 제가 받는 제자교육이 아니라 전하는 제자교육이 있어서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저는 말씀 준비를 다 마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가방을 챙겨서 교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대도 챙기고요. 삼각대 챙기고 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 영상 보니까 이제 대학교 동기랑 이렇게 같이 매일 아침마다 큐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제자교육 강사로 또 학생을 또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말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도 이제 묵상하고 제자교육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큐티는 원래 이번 연도 초부터 대학교 동기랑 같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상 시간에 체크를 하고 하루 일과를 나 오늘 이거 할 거야 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 맨 처음으로 큐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 말씀에서 뭘 느꼈다 이러고 이제 짧게 나누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이제 성경 보다가 핸드폰 성경 이렇게 하다가 안고 잘 때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이제 하루 일과를 말씀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실제로 제가 힘든 기간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동기가 저랑 비슷한 전공이고 비슷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께 받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받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보는 눈이 넓어지고 해결도 조금 빨리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것도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친구랑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도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평일 제자교육 강사로 네. 하시는 건? 그거는 이제 은미 부장님이랑 또 제자생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게 제가 매주 제자교육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씀을 진짜 꼼꼼히 봐야 돼서 꼼꼼히 보다 보면은 제가 들을 때보다 정말 깨닫는 게 엄청 많고 그리고 더 꼼꼼히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에는 친구랑 스카이프를 틀어놓고 왜냐면 멀리서 스카이프를 틀어놓고 한 시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한 시간 기도를 사실 제가 주중에 시간을 빼가지고 하기가 조금 저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그래도 강제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한 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고 저한테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뭔가 생각했을 때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시작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랑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서도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또 이 친구가 매주 조금 더 신앙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10시 반이고요.
저는 알바 끝나고 철야에 참석하려고 걸어가는 중입니다. 정수 오늘 뭐예요? 오늘 성전 청소 봉사. 네. 오늘 성전 청소 봉사나요? 네. 오늘 뭐 무슨 청소인데요? 오늘 계단 청소랑 화장실 청소. 제자반이 이제 본당 청소, 계단 청소. 아 욕심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도 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음에는 우리 반의 청소 끝. 고맙습니다. 이것도 방법이라면 방법. 움직이는 법은 알겠는데 파일 저장 위치 바꾼 건 여기 여기 업계 비밀 있어. 아 뭐지 이거 찍어 간식 상자에. 아 나 뭐지 성현 오빠 간식 먹으라고 했는데. 오케이. 여기 간식 상자 위치는 찍어야지. 방송실 안녕. 브이로그 나와. 저희는 오늘 인내반이랑 절제반 인터뷰 촬영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럼 다음으로 우리 철야 한번 가볼까요? 철야 예배 철야 영상 보니까 철야 예배 나오시고 너 이제 봉사도 하시는 모습 봤어요. 뭐 저도 나오더라고요. 네. 봉사 훈련을 하시면서 또 어떤 이제 마음을 품게 되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 교육이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아까 말했던 그런 말씀 교육. 뿐만 아니라 봉사가 함께 제자반별로 매주 돌아가잖아요. 그 봉사가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봉사할 때 근데 이제 제자반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즐거울 때도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일주일 동안 삶이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사실 생각을 좀 많이 비우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큐티 하면서 또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는 줄 알미라 라는 말씀을 힘들 때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예담 스토리텔링 PD로 시즌 3 하면서 이제 청년들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린 청년이랑 인터뷰했어요. 존댓말 하시더라고요. 이런 친한 친구나 이렇게 같이 또 인터뷰가 다른 건 아니고 인터뷰하면서. 또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자극하는 모습 들어보고 이러면서 또 어떠셨는지 인터뷰 진행하는 게 일단은 호칭이 정말 실수 없이 바뀌었고 저희가 이제 예린이 답변을 완전히 다 듣고서 인터뷰를 진행한 게 아니어서 저도 예린이 답변을 들으면서 그 다음 질문을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지 열심히 생각하느라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게 저희가 처음이어서 이런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끊어가면서 했는데 그걸 기다려주신 인터뷰 팀원분들도 감사하고 되게 일단은 엄청 긴장을 둘 다 많이 해서 근데 그래도 서로 이제 이런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서 많이 나누던 친한 친구 사이였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첫 번째 인터뷰가 예린이야 너 예린이어서 너무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또 예린이랑 같은 반이 아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제자교육하면서 어떤 거를 느끼고 느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막 잘 나누지 않는 그런 편이었는데 예린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아 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살짝 눈물이 살짝 고이기도 하고 얘도 살짝 눈물이 고이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인터뷰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그 다음 인터뷰 하시는 분들에게 또 아니면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다음 인터뷰하게 인터뷰자에게 하고 싶은 말. 인터뷰를 사실 하는데 이제 한 주간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처음엔 카메라랑 조금 낯을 가리게 되거든요.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지. 잘 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고 어색하면 또 어색한 대로 찍어주시고 사실 또 계속 어색하시진 않을 거라서 금방 또 적응 잘 하실 것 같고 인터뷰도 물론 저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다 나갔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여러분들 부담스러워 하셔도 준비 너무너무 잘 해오시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쭉 이제 한 몇 제자반이 더 남아있는데 또 그 제자반을 통해서 또 이 지상명령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지 그 인터뷰 분들도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알고 또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더 깊게 아셨으면 또 깨달으셨으면 저도 그렇고요. 저도 쭉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인터뷰 다음 대상자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인터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카메라 보시고 감사합니다. 한번 손 흔들면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